아센테라는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아예 패턴부터 시작해서 프린트 원단까지 다 직접 하다 보니까 그런 좀 독창성 있는 디자인을 좀 선보이고 있습니다. 판매 대상은 아무래도 저희 타겟이 대부분 이제 20대 초반에서 한 30대 후반까지의 여성 타겟인데, 이 에코백 자체가 컬러감이 여러 컬렉션으로 많이 뽑아가지고 남자 여자 상관없이 멜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영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영국 대학 다닐 때 친환경 리사이클링 그 H&M사에서 이제 런던 패션위크랑 했던 공모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승을 하고 그러고 나서 친환경 관련 수업 같은 것도 많이 듣고 그러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친환경 소재 같은 거에 좀 관심이 많았었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브랜드를 진행할 때 1년을 다 끝나고 나서 좀뭐저 새로운 걸좀 해보고 싶다 생각했던 차에 가방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아 그럼 이왕 할겸 친환경 소재로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좀 차별화를 두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원단 같은 경우는 GRS라고 글로벌 리사이클링 스탠다드에 맞는 원사로 사용하고 있고요. 가방 하나에 폐 플라스틱병 22개가 소요된 거라고 보시는데요. 이 원단 자체가 폐 플라스틱이랑 플라스틱 뭐 그물망에서 나온 그런 추출물을 이용을 해서 원사를 만들고 원단을 제작을 했고요. 대부분의 이제 디지털 프린팅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소재는 친환경인데 이제 DTP나 염색을 하면은 친환경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크텍스라는 이제 친환경 잉크를 쓰는 이제 친환경법인 이제 디지털 프린팅 기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나염이니 염색이니 뭐 다른 디지털 프린팅과는 좀더 차별화되게 아예 친환경 공법을 쓰는 그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라벨이랑 안감, 뭐 겉감, 뭐 프린트된 텍스타일 다 이제 인증받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증받은 기업에서 있는 원단이랑 원사, 그리고 직조 기계 이런 거 잉크를 다 찾아서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미국이랑 뭐 영국 그리고 일본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고객층도 보면은 이제 대부분 약간 영어권 아니면은 일본, 그래서 일본 바이어 측에서 직접 와가지고 이제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일본 측 반응도 좀 통통 튀는 거 좋아해서 그런 거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은 제가 영국에서 주로 쇼룸이랑 판매를 진행했었는데 미국은 아직 안 가봐가지고 좀 궁금해서 보니까 미국 쪽이 좀 친환경, 비건 이런 패션에 좀 관심이 많고 소요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뉴욕의 그 부티크랑 이제 영국의 쇼룸 해서 이제 연예 협찬이랑 쇼룸 계약을 진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영국의 울프앤베드거라는 이제 영국이랑 이제 뉴욕 베이스에 있는 편집샵에 입점을 지금 진행을 중이에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먼저 섭외를 하자고 연락을 줬고, 그리고 한국은 주로 인터넷으로 하고, 이제 청담에 있는 이상봉 씨가, 이상봉 디자이너 씨가 하시는 편집샵에 입점을 돼 있어서 아마 이거 가방도 같이 진행을 하면 그 청담에 있는 이상봉 씨가 하는 이상봉이라는 셀렉샵에 있는 데에서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바이어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면 작년에 홍콩 페어를 갔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헨리 비스콥스 편집샵이랑 뭐 일본에 있는 백화점 이런 데서 다 연락이 오고, 그리고 계약까지 다 진행을 하려고 하는 차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엄청 지연이 되거나 다 캔슬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해외 시장에도 좀 반응이 좋았었고 바이어들도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언택트로 만나서 좀더 좋은 바이어들 만나서 이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참여하게 됐어요. 이런 리사이클링 소재에 대해서 좀 패션 가방뿐만 아니라 의류에도 좀 같이 접목을 시켜보고 싶고, 가방은 이런 에코백 형식으로 이제 좀 가볍게 들수 있는 데일리백인데 리사이클링 소재로 계속 진행을 해서 저 판매를 진행하고 싶었던 게 저의 계획이고,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프린트, 타이다이 프린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린트 디자인이랑 같이 접목을 시키던지, 아니면은 다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를 해서 프린트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재미있는 그런 가방 제작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